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를 살리기 위한 여러 차원의 대화들이 시도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광주시장이 울산을 찾아가 현대차 노조를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과 광주시 투자협상단이 공식적으로 처음 현대차 노조를 만났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 중인 현대차 노조를 설득하고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현대차와의 막바지 협상에 임하며 협상 타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줄여나가려는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울산 경제에 살고 울산의 현대차가 고객님을 갖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30여 분간 이어진 면담에서 현대차 노조와의 의견차만 확인했습니다. 노조는 협상이 타결이 되면 총파업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울산 시민 66.7% 이상이 광주에 들어설 현대차 10만 대 공장을 반대하고 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니고 후퇴하는 방향으로. 현대차 노조 총파업은 변수 중 하나일 뿐 남은 협상 과정도 첩첩산중입니다. 국회 예산심의 법정 시한에 맞춰 이번 주말까지로 잡았던 협상 데드라인은 무의미해졌고 연말까지로 한 차례 더 조정됐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주에도 현대차를 만납니다. 광주시와 노동계 합의문에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게 된 뒤 현대차 측 분위기가 다소 풀렸다고는 하지만 이사회 승인 등 난관이 남아있습니다. 민주노총 등 지역 노동계 설득도 풀지 못한 과제로 남아있어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기대와 우려를 한몸에 받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산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